불을 꺼줍니다. 안녕하세요, 자드씨입니다. 오늘은 자취생의 영원한 친구 스팸으로 만드는 스팸 짜구리를 준비했습니다. 메인 준비물은 스팸 작은 거 200g, 양파, 감자, 그 외에 고추장, 쌈장, 굴소스 등 양념장 재료가 필요합니다. 먼저 야채 손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 반 개, 감자 작은 거 하나, 양파 작은 거 하나, 이렇게 얇게 썰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. 바로 이어서 엘린볼에 양념장 만들기. 다진 마늘 작게 한 스푼, 고추장 그냥 한 스푼, 쌈장 한 스푼, 소스 굴소스 한 스푼. 가루 한 스푼, 설탕 혹은 올리고당 혹은 물엿 한 스푼, 후추. 나는 눈치 볼 것 없이 더 맛있게 먹을 거다. 미원 반 스푼 혹은 다시다를 넣어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양념장 준비도 끝났고요. 이렇게 봉다리를 하나 준비해주세요. 스팸을 좌우 좌우 잘 빠지죠? 그다음 비닐봉지에 넣고 바람을 다 빼고 꿀을 막은 뒤에 으깨줍니다. 느낌이 좀 묘해요. 너무 완전 박살낼 필요는 없고요. 이 정도면 준비가 다 됐어요. 냄비에 감자를 깔고 양파를 깔고 으깨준 스팸 깔고, 귀찮으니까 한 방에 다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양념장까지. 귀엽게 생긴 1리터 물, 재료가 잠길 만큼 부어줍니다. 짜글이기 때문에 너무 넘치게 부어주시면 안 돼요. 감자가 눌러붙을 수 있으니 한 번씩 저어가면서 10분간 끓여주도록 합니다. 저는 스팸을 클래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스팸이 마일드 제품도 있어요. 덜 짠 마일드 제품이 있는데 아마 마일드 제품을 쓰셨으면 좀 싱거울 수도 있거든요. 간장을 한 스푼 정도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감자가 좀 덜 익었네요. 더 끓여주도록 합니다. 감자가 익었는지 확인하고 불을 꺼줍니다. 한번 맛을 좀 보도록 할게요. 감자는 잘 익었고요. 너무 뜨겁다. 아까 쌈장을 한 스푼 넣었잖아요. 쌈장이 은근히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, 심지어 라면에까지 넣어도 은근히 맛있어요. 밥을 주세요. 밥 위에 듬뿍. 스팸을 너무 으깨도 좀 식감 같은 게 없으니까 별로고요. 이렇게 적당히 으깨서 형태가 살아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짜그리의 생명은 좀 짠 겁니다. 짠 거. 이렇게 먹으면 한 두세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. 괜찮죠? 스팸 한 통으로 만든 거 치고는. 오늘은 참치캔만큼 자취방에 꼭 있을 법한 재료, 스팸, 스팸 한 캔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짜그리를 만들어 봤는데요. 꼭 스팸을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리챔이나 뭐 기타 등등 다른 햄, 런처 미트는 아무튼 이렇게 고기가 없어도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짜그리, 스팸 짜그리였습니다. 그럼 맛있는 자취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빠이.